몽골에 살고 있는 12살 아니르와 5살 무흐빌레. 개구장이 요 녀석들이 한국에 있는 아빠를 찾아 나섭니다. 100번 버스를 타고 싶어요. 100번. 아, 100번. 만발의 준비를 마친 후 탄생 처음 비행기란 걸 타고 아빠가 일하는 한국이란 나라에 도착합니다. 아빠가 일하고 있는 회사를 향해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기는 아이들. 과연 형제는 무사히 아빠를 만날 수 있을까요? 천안에 위치한 환경설비 전문업체 몽골에서 온 산나 씨의 직장입니다. 이곳에서 일한 지도 벌써 5년째. 용접 파트를 맡고 있는 산나 씨는 이제 기술자가 다 됐죠. 2002년 정도 결혼하고 우리 첫째는 2003년 나오는. 저 한국 가서 돈 잘 벌고 그럼 나중에 좀 같이 잘 살아. 그래서 살고 싶어.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그래서 좀 오래 됐어. 21살 젊은 나이에 가정을 꾸렸고 이듬해 아빠가 된 산나 씨. 2006년 첫째 아니르가 3살이 되던 해 산나 씨는 아이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한국행을 결심합니다. 그 후도 3년마다 비자를 연장해가며 8년째 한국에서 일하고 있죠. 회사 근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산나 씨.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마련된 이곳에는 산나 씨를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 20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어요. 주말 오후 텅 빈 기숙사를 혼자 지키고 있는 산나 씨. 쉬는 날에도 늘 이렇게 기숙사만 지키는 데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답니다. 나가면 한국은 좀 돈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 월급은 받아가지고 쉬는 것도 있으면 여기도 주고 그럼 전부 다 보냈거든. 월급만. 산나 씨가 한 달에 쓰는 용돈은 10만 원 남짓. 그조차도 통신비를 제하고 남은 돈만 쓸 수 있다고 하네요. 1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고 알뜰살뜰 모은 돈은 오롯이 가족들에게 보내집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혼자 있었잖아요. 집에서 좀 사람들 많아서 저쪽에서 돈이 있으면 좋은데 나가 혼자 있어서 돈 많이 필요 없어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이 아파트가 바로 산나 씨의 집이죠. 아이들과 아빠가 서로를 못 본 지 2년. 사진 속 아이들은 몰라보게 훌쩍 자랐습니다. 장난꾸러기 요 녀석들이 산나 씨의 두 아들인데요. 아빠를 마지막으로 본 게 첫째 아니르가 10살 때, 둘째 무흐빌렉이 3살 되던 해였죠. 그 사이 식구도 한 명 더 늘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요? 지난해 여름 한국을 방문했던 엄마가 셋째를 임신했고 두 달 전 막내딸 철맥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빠 산나 씨는 딸아이의 실물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죠. 믿고 이런 후대 저렇게 살쪘으니 그래서 니 간처럼 빛을 갈수 우리 못지고. 딸이 커가는 모습을 보지 못하는 아빠를 위해 엄마는 매일 사진을 찍어 보낸다네요. 지난 8년간 아빠가 보내준 월급을 꼬박꼬박 모아 집도 장만했습니다. 대학을 마치기도 전에 결혼을 한 한나 씨는 시골 아버지 집에 얹혀 살았죠. 때문에 방 두 개의 좁은 집에서는 10명이 넘은 대식구가 함께 살아야 했고요. 현재 아빠가 보내오는 돈은 한 달 평균 2,300달러. 몽골 공무원의 평균 임금 500달러에 비하면 자그마치 5배에 달하는 금액인데요. 이제
1년만 더 고생하면 집을 살 때 빌렸던 대출금도 모두 갚는다고 하니까 대단하죠? 약 독트물 зүгээр илүү цаг хийхгүй ингийн нэрээ ажиллах үед бол нэг сая 200-300-аас нэш авахгүй л дээ. Тэгээ илүү цаг хийж ягаан хийж ижил ахиу мөнгө авсан тохиолдол бол янз янз. Энэ үйлдвэр нь ажил ихтэй байвал илүү цаг хийн. Ажил нь зарим үедээ багасчдаг. Заримдаа 4-өөс тараал, заримдаа 5-аас тараал янз янз. Ер нь энэ ажил нь бол 제작진은 한국에서 촬영해온 아빠의 생활들을 가족들에게 보여주기로 합니다. 아빠의 일하는 모습을 처음 본 아이들. 화면 속 아빠의 모습이 조금은 낯선 모양인데요. 아빠를 보고 나니 보고 싶은 마음은 더해집니다. 잠들나. 아비가 운시. 운시. 나 진짜 스트레스네. Аавах машин хаана гэдэг вэ? Адил дээр нь. Тэр нөгөө хашааны гадна аавах унжасан машин адилхан машин байдаг. Тэрийг арчид энэ манай машин байна гэдэг. Заримдаа офицер ирчихсэн гид ууралдаг хөхөн. Би юурээс тантай ярихгүй танд гомдлоо гэд утсаа хайчна. Энэ хуу яаж юм бэ? Аавтайгаа ярьж аав нь чамаа санаад ингэ ярьж штэ гэдэг. Аа чи тэг ирэхгүй л байгаа гэдэгтэй. Намаа юурээс санахгүй л байгаа гэдэгтэй. Юурээс нэг тийм хүүхдийн нэг жоохон тийм ажил хийж байгаа тэнд ингэж байгаа гэсэн тийм ойлголт өөрт нь орж ирэхгүй юм чинь. Яг нэг хүүхдийнхэн жоохон югаар сэтгэл хамт л байх хэвчтэй. Яагаад намайг санаад ирэхгүй юм гэсэн юм цаана юм гээд. 제작진은 아이들에게 아빠를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합니다. 하리. 염은 뮤티. 바이 가라츠도 잡았어. 오일라. 아니야. 또 야파네시. 코스 난 고는 거지. 헬스타운. 마냥 기뻐하는 동생과는 달리 형 안이르는 걱정스러운 표정인데요. 자. 아우가 하이게 가라 아우 데레 어치나 데데 어치 자고 요구지 어치. 아 비올 조금 이르기때다나. 누구 아우이 누구. 저 긴팀 무슨 것 저거 한참마다 또 불렀어 긴팀 무슨 것 저거 내가 아우가 무슨 것 저거 이스 독립팀 산업팀 엄마는 먼저 아빠의 직장 주소가 적힌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누구를 해올 이니 나도 우고야 진짜 좋아 뭘 못해 티 이니 게임인 게 나가 거의로 그때 우고야 진짜 좋다 티 주소 하나만 들고 아이들은 과연 아빠를 잘 찾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 자전거스는 찾아가는 양말을 아빠 지금 열차 가고 더 조금 더 싸한 나가 있어. 님이 아빠 조금 진데 우클로 우클 때 좀 더 싸고. 그때 다이. 네. 이 양말 혹시 옆에 누구 볼까요? 네 ямарч исэн джинсэн өмдө өмсөд тэгээ нөө дээвэр нэг аавч нь өгч байсан сэхэр цамц эхлээ. Тэрийг өмсөд дотороо нэг жоохон нэмгэн цам. Одоо тэр чинь төмөж мүүга мөнжи. Оройкиман хан дуусондл. Анирэ표정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데요. 지아스가 또 아랑 쯔 배드라 자학 들 조금 타르 화 그게 약 요기지 자학 하서 오래 자 믿고
Тэгээ гол утга юуг нь болохоор зам гарах. Тэгэл одоо хүнээс асуух асуулт тиймэрхүү ойр зүрийн юмнуудын л зааж өгье гэж бодчихлаа.결국 가족들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모자가 멋져요.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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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몽클에서 왔죠. 오고긴 솔로서서 이랬어요. 1년 전 아빠가 생일 선물로 보내온 그날부터 모자는 안일의 분신가도 같은 존재가 되었죠. 그 시각 숙소에 있는 아빠는 뭘 하고 계시는 건가요? 몇 시간째 책상 앞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은 이유는 둘째 무무빌렉의 깜빡 잊은 생일 선물을 만들어 보내기 위해서라네요. 둘째 아들 생일. 생일 사진이요? 네, 생일 사진. 근데 왜 눈을 감고 있어요? 사고 싶은 거 있어서, 받고 싶은 거 있어서 이게 총, 제일 좋은 총이야. 아, 제일 좋은 총? 네. 아빠 역시 처음 도전하는 이 작업에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직접 디자인한 총을 본떠 잘라내니 얼추 총의 형태가 만들어졌는데요. 마음에 드는 게요. 과연 어떤 모양이 될까요? 한편 아이들이 도착한 곳은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세종학당. 한국에 대해 해박한 선생님들이 아빠를 찾아가는 경로와 찾아가는 과정에 필요한 생활 용어들을 뽑아 교육을 시작합니다. 먼저 말부터 배워야겠죠? 충청남도 전안에 가고 싶어요. 그죠? 자, 이니 아틀튼 이거 어쩌다가 비치든 바가들. 자, 춘천이 전안으로 явах гэсэн юм аа. 자, тэгэхээр чи уншихтаа цолонгос гүн бүр болохоо байлээ гэд энийг цолонгос бичгийг нь харуулах юм нэ, тэ. За, ингээ харуулахаар өөрт чи энэ талд нь ингээ монгол нь харагдаж байна уу? Пепбон босрыг тагуу шиг боё. Одиэсо таяо гэж асуух юм нэ штэ, тэ. За, пепбон бос. Пепбон бос. Аа, за, пепбон. Пепбон. Аня, пепбон. Пепбон. 인인인 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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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아빠가 있는 천안이라는 도시에 내리면 찾아가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내표 소가 바로 백번 버스를 타야 한다는 사실이죠. 어디 버스 및 찾아가는 과정에 필요한 용어들을 익히고 나면 그 다음은 생활 용어들을 배워야 하죠. 어디예요? 자,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배가. 난생 처음 보는 단어와 처음 듣는 발음들. 안일의 머리는 복잡해지는데요. 다음 날 안일의 집에 특별한 손님이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네. 한국 분이세요? 예. 한국말 하세요? 네. 저 한국말 조금 알아요. 조금. 안일의 또 설렁스럽게 한국에서 오랫동안 일한 경험이 있는 엄마의 친구를 엄마가 아이들의 가해 선생님으로 부탁한 겁니다.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하나씩 반복해봅니다. 있어요. 화장실. 화장실. 어떤 이게 썼어요? 전 설거지할 때 어쩌죠? 화장실. 요런 것들 나도 이제 일주일 같고. 화장실. 이게 될때 хамаагүй чи хавчнаад бүр сандарсан үедээ айж имэлгүйгээр зөө ахаа ихчээ яд тэр бид нар дөрөв дугаартай хүн дэр очсон штэ тийм чиэхгүй шүү анир тийч ангиод та чи ойлгосон 0 хаач байж болно. 다른 건 몰라도 화장실만큼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네요.
그때 너무 걱정하고 있는데요. 한국말을 잘 몰라서 이런 동생을 데리고 가고 얘는 말 잘 안 들고 가만히 있어봐. 자, 아니 샘베누가 민트. 샘베누. 아이고 와 이럴 때 울래? 샘베누. 혹시 와 설렁서? 믿을게. 신호. 안녕하세요. 하여튼 배자. 안녕하세요. 자, 이거 아주 좋아요. 이때 바이클라 말세요. 아유. 자, 왔다, 왔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이거 왔다, 진짜. 좋아요. 이제 이틀 후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 하는데요. 걱정이 앞서기는 하지만 아빠를 만난다는 사실에 마냥 행복하겠죠? 안나, 비행기 없어요. 저도 왔다, 왔다. 바이러스다 되게 의미스러워 좀 바이러스인도 왔어. 늦은 밤 산나 씨가 공방을 찾습니다. 허전한 마음을 달랠 겸 나무총 만들기에 매달려 보는데요. 부지런히 갈고 닦은 덕에 총이 제법 모양새를 갖춰가고 있네요. 만원. 한국 돈을 익히고 최종 리허설을 하고 어느새 아빠에게로 갈 시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형제는 여정에 필요한 짐을 꾸리는데요. Дана. Тэ нороо өгдөөдэй нахаа энэ цүнхэн аав би үүрхгүй мөнхгүй газар мазар шидвэ чи. Тихгүй шүү заа ёо. За. Ахтаагаа аав. Хангуусын цой дөг юм уу? Ахтаагаа тэгээ гараа хөтөлцөө заа ёо. Одоо таарсан уу? Орин 동생을 데리고 가야 하는 안일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저거 санаа зовх уу? Одоо санаа зовчина. Тэгээд 가이고 일구대일 гэж болж байгаа шүү. Солонгос улсаас нэг арай нөх хөвгчсэн улс энэ хүмүүснээс тосолч дэмжээд бас гудамжинд нэг хоёр хүүхдээ явж байгаад хүн болон гайхаад таархал үйлгүү тэгээд туслаад өгөх байх л гэж байна. Баруу гэдэг. Апаагаас жонаг байнаё. Солма. Нэл эдри гандарын сайшрыг арачин гон анигэчё. Тоглолчлон амир хичээл өмшч. 하나 간차라 간차라 뭐 굴뚝이 비 질름기 굴지 아 비하나 못떨어져 아니르 행여 들키기라도 할까봐 잔뜩 긴장한 표정인데요. 아 아실라 못감시 대기리기지 응나 살랑서서 다행히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네요. 아온 치즈 아실라 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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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유진이야 아와 배누기 아와 세누기리 배누 자 선서래 세나 요즘 아빠의 관심은 온통 태어난 지 두 달 된 유 예쁜 공주님 칠맥에게 향해 있는데요. 사진으로만 봐온 막내딸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아무것도 그랬어 돈 냈대임쇼. 아무것도 그랬어 돈 냈대임쇼 건데 날치 탈다스니야 잘써. 부모 사랏 힐스베이크대 산나 씨에게는 가족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잘 때 전에 더 보고 싶어. 자기 전에? 네. 통화 많이 하면 다른 나라에서 사는 건 아니고 같은 몽골에서 사는 것도 생각 많이 있어. 계속 통화하면. 꿈에서라도 안고 싶고 만져보고 싶은 딸아이. 아이들이 한국으로 갈 때 작은 기적이 일어나길 기대해 볼까요?